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 보합이 2명, 그리고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화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성광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KB금융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OCI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원 차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용관 차장님, 2차 전지주가 어제 급락하면서 랠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업종으로 좀 순환매가 좀 갈까요? 아, 글쎄요. 뭐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어제 시간회에서 또 반응들이 있었고 지금도 동시효과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쪽들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소폭 상승을 전망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예정된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동반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났고요. 향후 이제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발언을 또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긋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선을 그었어요. 워낙에 경제 지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연착륙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전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누구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전부 다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을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마땅히 없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황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조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쪽에서의 타 업종, 타 섹터로의 순환매가 돌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쪽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물류 로봇 관련 주들 이런 쪽으로의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랠리가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업종으로 일단 순환매가 도는지 여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뭐 역대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증시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거래대금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종목들을 좀 매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2차 전지로 무리해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바로 꺾인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 당분간 이제 2차 전지는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오늘 2차 전지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반기 경직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FOMC 발표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잘 마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 시장에는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몇 종목들이 지수를 많이 끌어올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데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체감상 좀 개선이 되려면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나와서 다른 업종들로 좀 퍼져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섹터들과 모든 업종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자금이 좀씩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FOMC 이후에 하락할 걸 예상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네, 제 오늘 관심 종목은 화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차량용 셋시와 바디파트 이런 쪽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죠. 이쪽의 사업 기조가 미국 쪽으로 굉장히 강화되어가는 분위기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앨러바마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공장 증설에 또 나섰어요. 이제 올해가 전기차 원년이 될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는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케이스 수주가 최근에 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이고요. 현대 모비스 향으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연평균 향후 매출에 1000에서 1500억 정도 매출을 추가로 불러일으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적으로 연간 40만 대 물량이 확보가 되고요. 신규 공장에 100%까지도 또 물량을 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에 글로벌 OEM 향으로 해서 배터리 케이스의 수주가 추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경우에 이런 자동차 부품주로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한 60일선 17,000원대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남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성광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에 대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조선주가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용접용 관 이음새 전문 생산업체죠.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뭐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굉장히 컸었고 뭐 저유가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LNG 플랜트 쪽에 대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뭐 연기가 되거나 뭐 취소가 되면서 이제 성광밴드가 좀 고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전을 했었는데 이제 2022년부터는 고유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뭐 미국에서 이제 LNG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LNG 뭐 프로젝트나 뭐 LNG 운반선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광밴드가 어쨌든 고전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더 좋아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광밴드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610억에서 매출액은 61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억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선주가 강한 이유가 수주 모멘텀이 많다라는 건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조선주에 따른 수주도 늘어나지만 또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에 미국 쪽에서의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자금의 쏠림도 심하고 뭐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횡보 수준이 아니라 하락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략해 보셨을 때 뭐 다른 종목군들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하반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